안녕하십니까. 전북권 뉴스입니다. 주말인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. 특히 산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. 모레까지 최고 150mm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. 한범수 기자입니다. 붉고 거센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. 물이 잔뜩 고인 도로를 지나느라 차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. 갑작스레 불어난 하천물로 천변 산책길도 이렇게 물에 모두 잠겨버렸습니다. 오랜만에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동도 불편하고 차도 늦게 오고. 태풍 솔릭이 지나갔지만 도내에는 주말 내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특히 남원과 장수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늘 밤 사이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모레까지 도내 전역에서 50에서 최고 15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. 우리나라 남동쪽 해양성 기단과 중국 남부의 기압골 사이에서 한반도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한편 상층으로는 한기가 위치하여 수증기가 응결되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겠지만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20도 초반까지 떨어져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